마음 가슴앓이 많이 하시네. 네. 네? 어떻게 보면 지금 보면은 사업이 아니라 남자들 보통 사업이거든요. 본인은 이제 뭐 어차피 보면 직장은 내가 보기에는 다니실 것 같고, 이따 묻고 싶으면 물어보세요. 미치는 네. 게 이제 가정이야. 가정. 네. 그죠. 지금 이제 이 지금 결혼이 두 번째 결혼입니까? 네. 맞아요? 네. 언제 이별했고 언제 다시 했어요? 33살쯤인가? 3년 안 돼서 이혼했어요. 30에 결혼해서. 아, 서른에 결혼해서 30에, 33세. 3년이 안 돼서 이혼을 했고. 재혼은 2004년도. 2004년도 뭐꽤 됐네, 그래도. 예. 근데 또 이별하겠다. 네, 지금 그걸 잘 마무리 잘될수 있는지. 마무리. 네. 지금 이혼하고 중이에요? 아, 이게 얘기는 다 됐는데 예. 지금 뭐 법적으로요? 아니, 그러니까 얘기만 됐고 예. 아내가 지금 외국인이라 예. 영주권을 아직 못 받았어요. 영주권. 아, 어디 사람인데요? 러시아 사람이. 아, 그 여기 영주권? 예, 그러니까 여기 여기서 영주권. 살려고 하는지, 영주권, 애들도 있으니까, 딸 둘이 있으니까, 이제, 본인 나이요? 예. 그래서 그 영주권을 받고 하자. 그래서 뭐, 저는 뭐, 그럼 그렇게 하라 그러는데, 지금, 이번에도 서류 놓는데, 이제 그 한국어 뭐 능력 시험이라고 해가지고, 그게 이제 뭐 어떤 단계가 자격이 돼야 할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다시 퇴짜를 맞았어요. 근데 지금 이게, 거의 1년 가까이 제가 지금 떨어져 산 와이프 몇 살인데? 저보다 10살 어려요. 농띠. 아, 9살, 9살. 용띠? 예. 떨어졌다고요? 지금 떨어져서 심사에서? 예? 심사에서, 그러니까 영수고 심사에서 떨어졌다고요? 예. 그래서 지금 하나 물어볼게요. 떨어진 이유가 뭐래요? 한국어 능력시험, 아, 한국어 능력시험 능력시험이 평가. 4단계를 마치고 해야 되는데, 지금 3단계 접수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제가 같이 안 사니까, 어떻게 배우고 있는지 그걸 체크를 못 했더니, 이제 이번에 뭐 본인이 누겠다고 그래서 안될것 같은데, 왜 그거, 그랬는데, 그래도 뭐 서류를 준비해달라고 해서 서류를 줬더니, 출입국 사무소에서 전화 왔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안 된다. 이유는 뭐 그래서 뭐 그러면 뭐 그것부터 빨리 해라. 그래야 뭐 그다음 진전이 하든지 하니까. 그럼 뭐 영주권 따고 나서 헤어져야지 뭐. 어차피 이별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그 1년에 한두 번 연락하나? 문자로 그것도 뭐 특별하게 진짜 내가 뭐 필요로 할 때만 연락하지. 애들하고만 제가 좀 연락하고 애 엄마는 뭐 연락도 안 하니까요. 근데 여기서 또 얘기할 거는 아직은 이제 정리가 안된 거잖아. 예, 어쨌든 그렇죠. 이별인데 내가 보기엔 또한 번의 결혼이 또 앞서 있어. 네? 예? 또올 거라고요. 또 상대가. 네. 지금 만난 사람 없어요? 있긴 있어요. 결혼할 상대는 아니야? 결혼할 상대는 아니죠, 지금. 예, 가정이 있어요? 가정이, 그 여자도 가정을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안 좋은 상황에서 나하고 만났는데, 아이가 걔는 좀 어리거든요. 그러니까 좀 고민,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를 키울 수밖에 너무 어리다. 그래서 뭐 그러면 오늘 사실 그런 그 이유도 하나 있거든요. 그 여자가 사실 그 여자가 만나면서 좀 마음이 좀 편안해졌거든요. 그래서 잘 나도 마무리되고 그쪽도 마무리되면 같이 뭐 결혼보다도 난이 여자하고 살면 좀 그쪽이 마무리는 이혼이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뭐냐냐고 네, 뭐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또한 번이 또 준비되어 있다. 얘기한 거예요. 여기는 이별인데, 또한 번이. 그래서 그분 생년월일이 어떻게 되게 생년월일만 댈게요. 77년 음력 11월 7일. 능력자시네. 다 10년 연하네. 어떻게 만나다 보니까 네, 뭐
어떻게 보면은 이분은 유부녀고 네, 본인은 이제 이혼을 앞둔 사람이고 아직 네. 그래도 현재는 유부남인데 네. 뭐 궁합을 보는 거는 좀 네, 그럴 수 있어도 네. 그냥 이렇게 얘기할게요. 뭐 불륜의 궁합도 보니까 잘 맞긴 하니까. 아 그래요? 그리고 본인 이번에 그 우유부단한 가슴을 좀 네. 정리하세요. 예? 아, 좀 단호하라고요? 예. 네. 좀 아닌 건 아니고 네. 긴 건 긴 거고 해야지 이게 문제야 항상 본인은. 네. 생긴 건 되게 차갑게 생겼어요. 근데 가슴은 차갑지 않다. 미지근하다. 뜨거울라면 아예 뜨겁든가. 네. 차가울라면 아예 차갑든가. 미지근하다. 그러니까 항상 이것도 저것도 다 잡은 토끼도 점검하면 되는데 내가 놓칠 수 있다. 이게 본인 가정사야. 연애사는 꼭 가정사로 가잖아요. 예, 예. 그래서 본인 가정사야. 연애사에서는 불탈 수 있는데 가정사에서는 미지근하다. 아닌 건 아니고 긴 건 긴 거다라는 거는 점검을 잘 하시고 세 번째를 하세요. 왜냐면 내가 보기에는 세 번째 결혼을 해요. 네. 그냥 질문을 받을게요. 내가 네. 보기엔 이분하고 또 이어질 것 같습니다. 아, 이 여자 말고도요? 아니요. 여기서 끝냈으면 좋겠는데. 네, 저도. 네. 그거는 뭐. 네. 본인 사주에는 쭉이야. 혼자서는 못 살아, 본인. 네, 저도 그건 있어요. 가정을 이루고 살고 싶은 게 로망인 같은 젊었을 때부터 네. 그런 게 있고. 그래서 지금 아이들은 진짜 어떻게 보면 좋아하거든요. 아이들도 굉장히 좋아하고 그러니까. 혼자서 못 살아. 네. 앞으로 그 결혼은 쭉 있어. 그러시면 쭉 있다고 해서 뭐 100번 있다고 해서 100번 다 하고 죽을 수는 없어. 아,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나이가 안 돼. 네. 아, 근데 쭉 있어도 내가 멈출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점검 잘 하시고 네. 내가 보기에는 뭐 나중에 내가 보기엔 둘이 일 날 것 같아요. 이분도 내가 보기엔 헤어질 것 같아 솔직히. 어? 본인도 헤어졌고 네. 뭐 서류만 정리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럴 때는 이 정도 인연이면은 내가 보기엔 나중에 진짜 다시 재개가 됐을 때는 재회가 됐을 때는 다시 내가 보기엔 잘 될 것 같은데 네. 본인이 항상 이게 나는 가정을 갖는 게 내 뭐 바람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했겠지만은 그만큼 또 무거움을 모른다. 본인도 훅 올라왔다 훅 식어요. 근데 좀 그런 면도 있어요. 네? 솔직히. 솔직히 내가 조금 네. 불리하면 등 돌리고. 그렇죠. 좀 그런 것도 아니라고. 아, 네. 핑계 대지 마세요. 예, 예. 그래서 무거움을 가지고 가라. 무거움. 네. 알았죠? 네, 예. 남녀간의 시작이 너무 무거우면 시작을 못해요. 그래서 좋게 생각하고 가볍게 갈 수는 있겠지. 아. 그런데 딱 가정을 가졌을 때는 무게를 좀 가지고 가. 네. 상대가 어중간하면 다 좋을 수는 없어요. 네, 네. 그리고 본인도 딱 두 가지가 있어. 같이 있어도 좋은데 혼자 있어도 좋아. 본인은. 네. 그 두 가지 중간에서 오락가락 한단 말이에요. 근데 혼자 있으면 빨리 같이 있고 싶어. 근데 같이 있으면 불편하면 또 혼자 있고 싶어. 이거 인간의 간사함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실천을 너무 잘하지 마세요. 예. 그냥 무게를 좀 갖고 이제는 나이도 있잖아. 예, 예. 그죠? 무슨 말인지는 알겠습니다. 예. 딱 그게 와요. 네. 본인 사주에 있거든.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3년 안에 직업의 변사도 옵니다. 저도 지금 그 하나 또 하나가 제가 지금 있는 이 직장이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있는 거지 이렇게 뭐 편안하게 이렇게 마음이 편해서 뭐 제 나이에 뭐 어디 받아줄 때도 사실 없지만 근데 편하지가 않거든요. 너무 근무가 지금 오늘도 지금 밤새 일하고 오고 그러니까 이게 자꾸 낮밤이 바뀌니까 몸도 좀 불편하기도 하고 피곤도 하고 나중에 그냥 아예 비슷한 월급 만약에 갈 수만 있다면 그냥 낮에 근무하고 저녁에 쉬고 이렇게 퇴근하고 이런 직장으로 좀 옮길까라는 마음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또 남동생이 또 아시는 뭐 회장님이 있다 그러는데 뭐 어디 파주 쪽에 그래서 무슨 거기 회사를
형 갈래 그러는데 지금 제가 사실 국가에서 그 수급자 그 혜택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거를 가버리면 혜택을 못 받으니까 좀 지금 움직임을 할 수가 없으니까 또 아이 큰애 이 둘째 지금 딸아이가 대학을 가요 이번에 또 대학도 가는 것도 걸려 있고 제 지금 형편상 지금 뭐 갖고 있는 그나마 좀 있던 거 그 와이프한테 다 줬거든요 주고 지금 뭐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니까 나중에 예.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수급자가 됐든 수급자가 예. 안 됐든 좀 인생 길게 봐요. 예, 예, 예. 예? 왜냐면 아직 건강하잖아요. 어, 그럼요. 예. 예, 본인 사주에서는 딱 광대 사주에 있거든. 광대 사주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정착을 잘 못하는 사주야. 알았어요? 예. 그래서 젊었을 때 왔으면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광대 좀 누르고 살아. 그러면 아까 내가 말한 그 무게가 좀 들어가. 광대끼를 좀 누르면 광대끼를 누르는 거는 무당들을 하겠죠. 네. 그죠? 본인 스스로 다 못해. 하지만 다는 못해도 이제는 좀 할 수 있다. 이 정도 나이가 되면 많은 나이는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예. 뭐, 하지만 나랑 몇 살 차이 나지도 않아. 많은 나이는 아니야. 하지만 생각하고 어느 정도 내가 눌러줄 수 있는 나이는 돼. 네. 알았죠? 네네. 그래서 예. 내가 왜 광대사주를 얘기냐면은 수급자가 됐든 안 됐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예. 면허는 있어. 네? 운전을 할 줄 알아요? 어, 그럼요. 네. 나중에 운전직을 한번 해봐요. 응? 운전직. 개인적으로 예, 예. 개인 용달을 한다든가. 예. 어? 예. 내가 인생 다 산 거 아니니까 이렇게 얘기했던 이유가 예. 지금 뭐 수급자로서 만족하고 직장에 만족하고 이러지 말고 예. 어디 가서 꾸준히 안 돼. 이제는. 어? 이제는 아니라 좀 힘든 사주야. 예, 그러면 예. 본인도 원칙에 언어 사주가 있어요. 광대사주가 있기 때문에 직거를 해놓으면 또 잘해. 관리가 잘 안 돼서 그렇지. 하지만 이제는 내 나이가 관리를 또 잘할 수도 있는 나이야. 네. 그쵸? 네. 그때랑 혈기랑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운전직으로 해서 개인 용달이나 이런 걸 한번 목표를 좀 세워봐. 내가 가정을 가져서 이 여자랑 행복하게 월급을 받고 살아야지. 이런 생각에서 이제 안주하지 마. 아, 예. 아, 잘 안 됐어, 지금까지. 그러면은, 맞아요. 예. 그죠? 오래 못 있었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내 거를 한번 해봐. 용달로. 왜냐면 네. 본인은 자유로워야 돼. 아,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예. 쉬고 싶으면 쉬어야 돼. 예, 맞습니다. 알죠? 예, 예, 맞습니다. 그런데 남의 밑에 있으면 오래 어떻게 있습니까? 남도 싫어. 그렇죠? 예, 예. 예. 본인이 그래도 이 광대사주가 있어서 사람들이 본인을 싫어하지를 않아요. 인기는 많단 말이야. 예, 예. 남녀노소. 네. 하지만 짧지. 알죠? 예, 예. 그래서 차라리 내 거라고 나 혼자 놀면 잘 놀 것 같아. 그래서 개인 용달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택시를 한다든가 이런 직업 있잖아요. 예, 예. 그런 쪽으로 한번 전향을 해보세요. 아직 젊으니까. 하여튼 예, 그러면서 예, 예, 예. 나중에 이 사람이랑 연재서 살아가면 예. 직업에도 안정이 좀 찾고 직업에 안정이 찾으니까 쩐이 좀 굴러갈 거 아닙니까? 네. 쩐이 좀 굴러가니까 가정도 편하겠지. 네. 그럴 때 편함을 느낄 때 본인이 생각하는 원하는 삶을 그나마 살고 있지 않을까. 예. 그것도 노력해야겠지만. 예, 알겠습니다. 그죠? 예. 알았죠? 그래서 예. 운전력 쪽으로 한번 본인이 예. 뭐 남의 차를 운전하든 내가 돈을 열심히 모으면 내 차가 될 수 있잖아요. 개인께 되잖아. 그런 쪽으로 전향하시고 마음을 먹고 노력하시고 그다음에 이분은 내가 봐도 뭐 내가 보기엔 본인 버릴 사람도 아니고 예. 이 사람이 본인 놓지도 않습니다. 지금 둘이 집착하는 관계야. 네. 이게 내가 보기에는 본인이 이제 탕 끝나잖아. 여기서 또 팡 튕기나 봐라. 뭐 시간 애가 아직 어려서 아니야. 또 튕겨. 그래서 뭐가 튕니 뭐도 동달아 같이 튀어요. 봐요. 그래서 그거는 내가 보기에는 그냥 앞으로 보면 알 거고 네. 본인도 뭐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네. 하지만 지금 당장 본인은 제일 중요한 게 이 여자랑 살고 이 여자랑 결혼하고 지금 뭐 이게 통과가 돼서 영주권 나서 이혼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어차피 이거는 시간 지나면 다 일어날 일들이야. 예, 예, 예. 시간이야. 예. 지금은 내 직업을 정확히 가져야지. 그래서 운전직을 한번 예,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예, 예, 개인. 해보세요. 그리고 이동이 잘 돼야 돼 본인 항상. 이 광대사주들은 자꾸 동서남북으로 본인 사주가 그래요. 예, 예. 다녀야 돼. 그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예. 어디 앉아 있어서 돈 벌 수 있다는 거 아니라고. 못해요. 내 손을 놀리면 안 돼. 장구라도 쳐야지.
기타라도 치고 예를 들어서 네. 그래야 본인이 흥이 나고 그 광대사주가 조금 진정하고 좀 재수를 봐요. 그 재수를 보니까 돈이 들어오겠지.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기저기 뭐 회사 생활 뭐 회장님 만다고 해서 뭐 이거 하지 마시고 네. 알았죠? 예, 알겠습니다. 그럼 내가 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혼은 곧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영주권은 내년에 나오겠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아, 100% 나와요. 그리고 궁금한 게 하나 있는 게 이제 우리 지금 둘째가 이제 대학을 가는데 지금 좀 잠도 많고 지금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지금 검정고시를 올해 봤어요. 네. 이제 우리 이제 원래 고3인데 작년에 이제 하도 그 아이 때문에 그러니까 원래 좋은 고등학교를 그 이런 뭐라 그러지 그 좀 네. 괜찮은 고등학교 있잖아요. 그런 괜찮은 고등학교를 했는데도 한 1년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한 5월 6월 정도까지 다니고 도저히 못 다니겠다고 해서 자퇴를 시키고 집에 있거든요. 근데 제가 어쨌든 집에 지금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체크는 안 되는데 이제 막내 이제 딸아이가 그 이제 자꾸 얘기를 해줘서 아는데 잠도 많고 공부를 잘 안 한다는 얘기를 하길래 올해 대학을 가야 되는데 잘 갈 수가 있는지 궁금도 하고 좀 몇 살이래요? 2005년생이요. 말띠인가 2005년이 말띠? 닭띠구나. 7월 3일. 이건 양력이 이건 7월. 네, 딱 잘 얘기해줄게요. 네. 뭐 잠도 많고 했으니까도 네. 나오는 소리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래서 나온 게 아니라 네. 걔 사주 자체가 그냥 게을러요. 맞아요. 잠도 많은 게 아니라 그냥 게을러요. 예, 예, 맞습니다. 그리고 걔도 막 심각하게 고민하는 사주가 못 돼. 자기가 불편하면 예. 걔도 그냥 니나노야. 내가 그냥 말 편하게 해주는 거예요. 예, 예, 편하게 해주세요. 예. 자기 편한 대로 사는 사주라고. 남 눈치 안 보고. 그래도 눈치... 불편하면 예. 안 해요, 걔도. 편하면 하겠죠.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의지가 약한 사주. 그래서 나는 그래요. 대학을 간다, 안 간다. 물론 대학을 가는 게 좋죠. 네. 아직 그 나이 때는 아이들하고 비비면서 선생하고 사회를 좀 배우고 간접 경험하면서 사회생활을 해야 잘 사는 것도 아는데 대학을 가는 게 그렇게 중요할까? 그 친구도 내가 보기에는 그냥 사회 경험을 일찍 고생을 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학교를 다녀도 내가 보면 오래 못 다닐 것 같아. 그냥 나오는 게. 그러면은 뭐 대학을 갔다는 것 자체이지 뭐 졸업 스튜어디스가 되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그러면 전문대를 여기 인하 공업 전문대학 그 스튜어디스과가 있으니까 항공 운항과가 있으니까 거길 가라 했더니 바람은 들어가지고 좋은 데를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너가 그 정도 실력이 아닌데 얘네 지금 연세대 뭐 이번 애들 얘기를 너 그 정도가 나와야 뭐 돼야 거길 가는 거지. 그러니까 바람만 들어 있고. 굳이 스튜디오스과를 가는데 네가 그렇게 가고 싶다 그러면 굳이 그렇게 4년제 어? 아빠도 힘든데 그렇게까지 가야 되냐 이제 그런 거죠 이제 나는 그냥 힘들다고 봐 그냥 차라리 사회 경험을 예. 일찍 시켜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어차피 내가 본 그쪽 가는 또 아닌 것 같고 아셨죠? 예예예 예. 참고하겠습니다 예, 너무 예. 그냥 알아서 판단하게 하세요. 네, 그렇죠. 아, 저도 지금은 그냥 내버려 놓은 상태예요. 어떻게 보면 본인도 속이 넓지만 내가 그냥 질러볼게요. 네. 깊이 쓰는 걸 싫어해 본인도. 알죠? 예예. 예, 예. 예,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건 본인도 피한단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예. 예, 거긴 자식도 포함이고. 네. 그래서 그냥 그 정도만 봐도 돼요. 아, 그래. 전에도 그렇게 봤듯이 예. 지금도 그 정도만 보면 돼. 그래, 네 인생이니까. 그래, 네가 굳이 간다면. 내가 학비는 내가 대줘야겠지. 아 그럼요. 예. 본인 대줄 수 있어. 예. 어떻게든 그건 예, 돼. 예, 예, 예. 모으지 못해도 되는 예. 건 돼. 예. 급한 대로. 하지만 너무 깊이 관여하냐 마. 뭐 걱정해서 물어본 건 알겠는데 예. 내가 보기엔 대학은 힘들 것 같아. 아셨죠? 예,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예. 행복하게 잘 사세요.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아,